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날이 서늘해져서. 그죠? 시간은 근데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9월 다 됐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찬바람 불면은 참 좋지 않습니까? 올 가을도 좀 기대되고요. 특히 겨울이 더 좋습니다. 겨울의 회색빛이 참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 왜 하늘도 약간 이 가을 하늘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회색빛이 돌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길을 가면 시골은 다 이제 비포장 도로인데 그 비포장 도로의 겨울 길이요. 이렇게 꽁꽁 얼잖아요. 꽁꽁 얼다라고 해야 되나. 이 비포장도를 이렇게 차가 많이 다니면 그리고 이렇게 뭐 구름 하나 이런 게 많이 다니면 이게 맨질맨질해지거든요. 그 빛도 회색빛이에요. 그 빛도 땅 색깔도 회색빛, 나무 색깔도 회색빛. 그 회색빛이 참 예쁩니다. 올 겨울을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가을 겨울을 만끽하려면은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겠죠. 자, 막판 스퍼트가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막판 스퍼트 말씀드렸죠. 막판 스퍼트 두 달. 그 전에 벌써 말씀드렸는데 막판 스퍼트는 두 달 남겨놓고 한다고. 두 달 남겨놓고 막판 스퍼트 한다는 말 안 했었나요? 그래요? 아니 그런가? 아니 그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 두라고. 아 그래요? 전혀 얘기 안 했습니까? 막판 스퍼트는 딱 두 달 남겨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도 할 필요 없이 딱 두 달이에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싹 버리고 해야 돼. 버리고 그 2, 3년 전인가 합격을 했는 사람인데 한 3월, 4월쯤에 시작했을 거예요. 좀 늦게 시작했죠. 근데 애들이 둘이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니고 이렇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인데 막판 두 달 전까지는 애들을 계속 이렇게 돌봤는데 애들 돌보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막판 두 달을 남겨두고 애들을 언니한테 보낸 거예요. 언니한테 보내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일단 제쳐두고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시간 외에는 모든 것을 공부에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야 되죠. 다른 잡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마지막 30여일 남겨도 했던 것은 정말 그 막판 두 달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혹시 말씀드렸었나요? 막판 남겨두고 막판 한 달 좀 남겨두고 어떻게 했는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공 2시까지 공부하고 2시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자는 거고요.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렸었나요? 6시 반. 아 그런가요? 왜 그럴까? 4시간 반. 이때까지 이제 30분간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이거는 이틀 전에 2시간 정도 공부한 분량을 이때 복습하는 거예요. 이틀 전, 2일 전에 2시간 한 거를 이때 30분 동안 복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많이 까먹잖아요. 공부를 하면 이제 금방금방 까먹는 편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까먹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터치를 해주느냐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한 이틀쯤 지나서 한 번 정도 터치를 하면은 한 3, 4일 이상, 5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2시간 공부한 거를 이때 30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는 복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등교를 하면 이제 한 8시부터는 자율학습을 시작하죠. 자율학습을 시작하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내 공부는 못 하는 거죠. 예. 자율학습하는 한 8시 50분까지인가? 그때만 이제 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했는가 하면 1교시를 마치고는 좀 부족한 잠을 잤어요. 4시간 반밖에 안 자니까. 근데 그 1교시 마치고 좀 자고요. 그 다음에 2교시를 마치고 도시락에 반을 까먹습니다. 도시락을 10분 만에 다 못 먹어요, 저는. 밥 먹는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3교시 마치고 도시락을 다 까먹고요. 점심시간엔 잡니다. 점심시간에 이제 다른 애들 밥 먹을 때 자는 거죠. 그리고 5교시 마치고 다시 또 자는 거예요. 6교시 마치고는 저녁 도시락을 반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7교시를 마치고 나머지 저녁 도시락을 다 먹고요. 8교시 자율학습 마치면은 8교시 마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청소하고 저녁 먹고 이제 야간 자율학습인데 8교시를 마치면은 청소하는 동안에 저는 밖에 나가서 복도에 서서 문제를 풉니다. 서서. 서서 문제를 풀면 그 청소하는 동안에 뭐 그때 당시엔 17과목이니까 그때 당시엔 17과목이었어요. 제 때는 한문도 출제가 했어요. 한문도 네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 다양한 걸 많이 물었죠. 그래서 어떤 과목은 뭐 10문제 나오는 과목도 있고 어떤 과목은 15문제 있는데 그 서서 수업을 저 서서 문제를 풀어도 한 1회분 정도의 뭐 기술 과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풀고 정답 체크하고 그리고 요거 내가 틀린 것들 기술 교과서 뭐 이런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체크할 정도는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청소를 끝내면은 이제 다들 저녁 먹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근데 나는 그 시간에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다른 애들 밥 먹는 시간에. 그러니까 부족한 잠은 그런 식으로 점심 때 때우고요. 다른 애들 밥 먹을 시간에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야간 자율학습 한 10시까지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야식을 먹고 부족하니까 이제 그때는 기본이 라면 두 개죠. 그리고 밥 한 공기 말아가지고 국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새벽 2시까지 또 공부죠. 3시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율학습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죠. 수업 8교시 말고도. 수업 8교시 중에서도 마지막 7교시, 8교시는 야간 자율학습이 많아요. 그 자율학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죠. 수업 듣는 거 외에.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이거를 저는 5일 주기로 계획표를 짰어요. 왜 5일 주기로 짰는가 하면은 그때 17과목인데 17과목 중에서 7과목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계획표를 짰는 날이 10월 16일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날이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를 본 날인데 3월 첫 모의고사보다도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8월 11일부터 친구들하고 놀기 시작해가지고 10월 15일까지 놀았어요. 10월 15일까지 두 달 조금 더 긴 동안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그때는 했으니까 메모를 보니까 밤새 노는 게 보름이더라고요. 밤새 논 게 보름이에요.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말 그렇게 하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토요일도 밤새고 일요일도 밤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가면 이제 학교 와서 엎드려 자는 거죠. 1교시, 2교시가 독어였는데 제2외국어도 봤어요. 우리 때는. 근데 독어 시간에 엎드려 자잖아요. 밤새 놀았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안 깨워요. 쟤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런다.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아니, 깨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서 그렇게 놀았으니까 두 달 동안 공부를 거의 안 한 거죠. 밤새 노느라고 안 하고 학교 가서 자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지. 이때야 돼서. 이게 시험을 한 35일 정도 앞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비상 계획표를 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5일 주기니까 7과목을 버리고 하루에 두 과목씩 한 거예요. 하루에 두 과목씩 5일 해서 한 주기로 이렇게 10과목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 17과목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남은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때 하나도 공부 안 한 과목이 영어, 수학, 국어, 국어2, 과학, 제2외국어, 한문. 단기간 내 공부해서 안 되는 7과목은 하나도 안 보세요. 35일 동안 한 번도 안 보세요. 한 번도. 나머지 이제 사회, 지리, 뭐 이런, 이런 상업, 이런 암기 과목들을 공부한 거죠. 그런 암기 과목들은 자주 까먹잖아요. 잘 까먹잖아요. 이해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한 주기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를 들어 사회하고 사회하면 약간 이제 너무 암기 쪽으로만 가면 안 되니까 약간은 이해 과목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화학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두 과목씩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때 이제 세 번째 날 요 6시 반에서 7시까지 요거를 복습하는 거죠. 그때 세 번째 날 다른 과목 들어가야 되겠죠. 뭐 상업 기술 이렇게. 그러면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 오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과목 하면서 요때 했는 거를 또 복습을 해야 되겠죠. 요때는 2일째 했는 거 복습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올 수 있죠. 이날은 수업이 없잖아요. 수업이 적거나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혼자 공부할 시간이 많죠. 그러면은 이 토요일, 일요일 날 앞에서 했던 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몰아서 복습하면은 몇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 보게 되는 거죠. 한 번 봤죠? 이때 30분 복습했죠? 다시 이때 몰아서 전체적으로 보죠. 예, 일주일 동안에 한 거의 세 번을 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짧게 보는 거지만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33일 되니까 이틀 남겨놓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35일 동안에 35일 중 33일 동안은 나름대로 최선은 다했다. 물론 그 전에 한 두 달 이상 놀았지만 그 33일 동안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저로서는 그 엄청난 고통이었죠. 안 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부터 그 내신 성적이고 시스템을 알았기 때문에 그 평균이 95점이 나오더라도 한 과목이 80몇 점 나오면은 수가 안 돼버리면은 모두 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입학할 때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평균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든 과목을 9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다른 애들은 몰랐어요. 잘. 그래서 처음서부터 저는 모두 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중간고사에 100점 받은 과목이 있고 중간고사에 80점 받은 과목이 있으면은 기말고사에 100점 받은 과목은 기말고사에 공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에 100점 받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는 80점만 받아도 그건 무조건 씁니다. 중간고사에 100점 받을 정도로 해놨다는 그 과목은 기말고사에 절대로 80점 밑으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목은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약한 과목 그걸 집중 타겟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니까 골고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적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졸업 성적이 어떨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의고사가 엉망이니까 대학교도 변변한 대학교도 못 가게 생겼다 이런 이제 그 위기에 처하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시간 반밖에 안 자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든탑이 무너지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겠습니까? 제일 힘든 게 이 6시 반에 일어나는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든 참아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4시간 반밖에 자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정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가장 아마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점씩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1점씩을 올려서 이제 결과는 그렇게 거의 이제 회복된 상태인데 거의 회복됐는데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최소한 내가 아는 걸 틀리고 나오진 말자. 아는 거는 맞추고 나오자. 모르는 건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내가
그 남은 시간 동안만큼은 최선을 다했으니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나와야 되겠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마킹 잘못한 게 있어요. 결국은. 결국은 이 시험지가 답안지가 시험지를 이렇게 가리면서 이게 문제 번호를 가려 가지고 이걸 문제를 이제 오판해 가지고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몇 개를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이 시간을 보니까 더 이상 답안지를 교체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몇 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냥 제출한 거죠. 답안지를. 그래서 어쨌든 그 후회는 없습니다. 뭐 놀기도 놀고. 물론 이제 시험치고 만나자 그랬죠. 이제 이날. 더 이상 놀지 말고 시험치고 만나자. 그런데 아무튼 물론 이때 여자애들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 수 있느냐 그런 테스트하는다는 관점에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고 멋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으름 피우지 말고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자. 결과가 어찌 됐든 후회하지 않을 만큼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게 막판 스퍼트예요. 막판 스퍼트는 이 스퍼트가 단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스퍼트란 단어는 박차란 뜻이에요. 박차. 박차. 말 타는 사람들이 이 구두 밑에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뾰족한 걸 해서 이렇게 말을 차면은 그러면은 말이 막 아파서 뛰어나가잖아요. 그 박차 이게 스퍼트가 막판 스퍼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 시간 쓸데없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겠죠. 수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수업 시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영혼 없는 표정을 짓거나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픕니다. 자, 오늘 문제를 좀 풀고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 1번은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거예요. 부동성에 세분화된다. 뭐 또 지역분석, 임장활동 이런 게 다 부동성의 파생현상이고요. 다음에 2번의 부중성, 요거는 물리적 공급 제약되어 있는 건 맞지만 부분적인 용도시장에 토지절대량이 고정된다. 이게 틀렸죠. 부분적인 용도시장에서 공급 물량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은 일물일가 법칙이 틀렸죠. 요건 개별성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는 구별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어떤 놈이 어떤 놈을 대표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5번의 인접성은 그 토지 공개념에 근거되는 것은 이거는 부증성이요. 토지 공개념은 부증성입니다. 토지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개념이 도입된 거죠. 다음에 2번은 이거 푸는 계산 문제요. 버리는 계산 문제요. 푸는 건데 실수하지 마세요. 부디. 이런 경우는 실수를 좀 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내면서 밴드에 비슷한 문제를 내면서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은 균형량을 물었어요. 균형량. 균형량과 균형 가격을 다 묻지 않고 균형량을 물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틀렸어요. 이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는 잘 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넘어오고 해서 600은 3P 해서 P는 200 해서 균형량은 200 이렇게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틀리지 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구해놓은 것은 가격을 구해놨단 말이에요. 묻는 거는 균형량을 묻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서 Q는 500 이렇게 아시겠죠? 하나만 물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해요.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예, 센스 있으신 분들, 아, 균형 가격, 균형량 계산할 때는 예, 그 묻는 거를 꼭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게 머리에 딱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 문제 풀면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죠. 이런 실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단골로 했던 실수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실수했어요, 저도. 예, 문제에서 묻는 거를 확인하면서 틀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수학이라는 건 검산만 해보면은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은 그래서 2번은 5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이건 뭐 1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정한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 말이 안 되고요. 다음에 2번에 건축 주택 건축 동향을 상업용 부동산 경기 지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말도 안 되죠, 이겠다. 근데 사람들이 속으로 혼자 스스로 함정을 팝니다. 혹시 그럴지 않을까? 막 이렇게. 혹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스스로 함정을 팝니다. 우리 시험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십시오. 다음에 3번. 이게 옳은 표현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는 일반 경제의 경기 순환과 대체로 역순환한다.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는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도 역순환하고요. 일반 경제 경기 순환과도 역순환하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4번은 저점이 낮고 정점도 낮은 것 이게 아니고요. 저점은 낮지만 정점은 높죠. 다음에 5번은 하향시장에서는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죠. 내려오는 가격 위에 있는 상한선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5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5번 지문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니까 그 밑에 있는 1, 2, 3, 4 그 위에 있는 1, 2, 3, 4번 지문을 좀 더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보조하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저소득층한테 보조하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이 저가주택에서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자 여기서 수요를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올라가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기존 임대인들은 초과윤을 얻겠죠. 그러면은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저가주택은 허름한 이런 주택들은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신축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 고가주택 시장에 있던 주택들이 하향 여과가 되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이쪽에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는 이렇게 증가하는 건 이쪽에서 하향 여과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공급이 증가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는 주택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업자 이거는 신축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신축을 통해서 공급 증가해서 다시 원위치 이건 이제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가주택 시장에서는 단기적 효과, 장기 효과,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번이 틀린 이유는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초과유는 고가주택 시장으로부터 주택이 하향여가 되게 하고요. 고가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고가주택 시장의 공급자는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윤을 보게 돼요. 이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뭐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오히려 그 위에 1, 2, 3, 4번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은데 2번 지문은 어떤 의미예요?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주택이 부족한 경우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정책은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 보조를 해주는 의도는 뭐예요? 보조를 해주는 의도는 이 저소득층이 이게 너무 비싸니까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보태주면은 30만 원만 부담해서 살게 할 의도잖아요. 근데 그거는 50만 원의 임대료가 유지될 때 얘기죠. 임대료 보조에서 사람들이 더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 버리면은 올라간 만큼 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임대료 보조 효과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5번은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 선택된 포트폴리오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포트폴리오가 뭐예요? 자, 여기서 동일한 위험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놈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선택된 거죠.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요놈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 하고요. 그걸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이죠. 그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우상향 모양은 주어진 위험에서 투자자는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죠. 요 위험에서는 요게 가장 높아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더 부담해야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향이에요. 다음에 3번에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일반적 형태는 위험 혐오적 태도이며,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 혐오적이라는 얘기고요. 위험 혐오적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목적은 기대 효용의 극대화에 있다. 기대 효용이 뭐예요? 기대 효용은 그 기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신의 만족도가 가장 높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기대 효용 극대화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대체로 아마 사람들마다 그렇게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탁구공이 10개가 있고 여기 이제 한 개가 1억이 적혀 있어요. 한 개가 1억. 자, 여기서 한번 뽑을 때 기대값이 얼마예요? 한번 뽑을 때 기대값. 10개 중에 하나만, 이 나머지는 꽝이에요. 기대값. 확률이 10분의 1이고 기대값은 10분의 1로 얼마를 뽑을 수 있어요? 10분의 1로 1억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대 금액은 얼마예요? 기대 금액. 기대 금액이 1억이요? 10분의 1로 1억이니까 10분의 1 곱하기 1억이죠. 물론 여기 지금 10분의 9 곱하기는 0이에요. 10분의 9 곱하기 0. 이게 가중평균한 거죠. 그럼 1000만 원이죠. 맞나요? 예, 기대값은 1000만 원. 이게 예, 우리 기대수익률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기대금액은 1000만 원이죠. 자, 기대값은 1000만 원입니다. 이게 1000만 원인데 옆에 현금 1000만 원이 든 통이 있어요. 이거 가져갈래? 이거 한번 뽑을래? 그러면은 이거 당연히 이거 가져가겠죠. 예, 이거는 확실한 값이죠. 이건 기대값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게 똑같은 통에 공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1500이고 하나는 500이에요. 요 중에 하나 뽑을래? 여기 중에 하나 뽑을래? 요거 기대값 얼마예요? 요거 기대값 1000만 원입니다. 똑같은 기대값이죠. 이것도 기대값 1000만 원이고 이것도 기대값 1000만 원이죠. 기대값이 같죠? 근데 요거 뽑을래 하면은 요거 뽑는다고요? 왜 안 뽑아요? 이거 잘하면 1억이 나올 수 있는데. 잘 돼봐야 1500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럼 요거 100만 원, 1900만 원 하면 100만 원, 1900만 원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 이거죠. 50만 원, 1950만 원. 그래요? 굉장히 보수적이다. 지금 주식이고 펀드고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전기예요. 그럼 이런. 자, 보세요. 같은 기대값 1000만 원인데 만족도가 다르죠. 이것의 기대 효용과 이것의 기대 효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쯤 되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뽑겠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50만 원 먹건값인데 없어도 사는데 이건 잘하면 1억이 뽑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아니라고 해요. 자, 아무튼 이게 같은 기대값인데도 불구하고 주는 기대 효용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분명히 누구는 이거 하겠다고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이거 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사람들마다 그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은 다르지만 분명히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될지 이것이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다들 그렇게 할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거는 다음에 4번에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데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한 우상향의 형태를 갖는 것은 투자자가 위험 선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요 점과 요 점의 만족도가 어때요? 이 점과 이 점 만족도가 달라요? 무차별 곡선은? 무차별 곡선의 의미가 뭐예요? 무차별. 차이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뭐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의 만족도의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해서 만족도의 차이가 없냐?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똑같이 오른쪽으로 간 길이가 똑같은 정도의 위험이에요. 똑같은 정도의 위험이 커져 가는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만 얹어줘도 만족도가 유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익을 더 얹어줘야 만족도가 유지가 돼요. 여기서는 더 많이 얹어줘야 되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안 좋은 거고요. 커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한 대 때리고 안 올 만큼 뭐 준다 안 그랬나요? 예를 들어 흥부가 놀부 대신에 곤장 맞으러도 가죠. 한 대 맞는데 쌀 한 마리를 준다면 첫 번째 한 대 맞을 때는 한 마리만 주면 되겠지만 두 번째 한 대 맞을 때는 한 마리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거의 쓰러질 지경 되면은 한 마리 한 대 맞아가지고 이제 엄청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 만족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할 때마다 전체 위험 부담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담은 이제 엄청 커져버리는 거죠. 맞나요? 이거는 위험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 부담에 대해서 더 높은 수익을 요구를 한다고요. 맞나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이라 그래요. 아래로 볼록한 것은 이 사람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위험 혐오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고요. 다음에 5번에 최적 그래서 4번이 옳지 못한 거고요.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맞나요? 여기 있는 이 효율적 전선하고 이 효율적 전선 바깥은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못 가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못 가는 영역이에요. 이 무차별 곡선은 가능한 한 위에 있을수록 좋죠. 위에 있을수록 똑같은 위험의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이게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높고 위에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근데 당연히 투자자는 더 위에 있는 것을 원하겠죠. 그죠? 더 위에 있는 것을 원하는데 이거는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요 점을 지날 때예요. 요 점이 바로 뭐예요? 접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이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B라고 이 사람을 A라고 하면은 B라는 사람은 위험이 더 크면서도 수익이 더 큰 걸 선택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위험 선호적이에요, 혐오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 둘 다 위험 혐오적이라고. 이 사람 보세요. 둘 다 아래로 볼록이죠. 둘 다 아래로 볼록이라고. 둘 다 아래로 볼록. 지금 방금 위에서 했어요. 아래로 볼록인 것은 위험 혐오적이라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둘 다 위험 혐오적이에요. 근데 위험 혐오적인 사람도 나눈단 말이에요. 위험 혐오적인 사람도 하나는 공격적 투자자. 좀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면서 더 위험이 큰데 투자하는 거죠. 위험이 크게. 이 사람은 보수적 투자자, 보수적. 그래서 아까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라 그랬잖아요. 위험, 당연히 위험 혐오적인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위험 혐오적일 것 같아요. 위험 선호적일 것 같아요. 위험 선호적? 저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위험 선호적인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위험 혐오적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그나마 좀 더 공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 뭐 주식 투자해도 저는 몰빵이에요. 그냥 분산 투자 수업식 수업할 때는 분산 투자하라 해놓고는 저는 몰빵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지금. 예, 근데 저도 위험 혐오적이기 때문에 전 재산을 넣지는 않고 조금만 넣는 거지. 조금만. 위험 혐오적이니까 조금만 대신 몰빵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성향이 섞여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둘 다 위험 혐오적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6번은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은 순수내 순영값, 이건 다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은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기관이라고, 이는 기업이 정한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을수록 유리하고요. 그러나 자본 회수기관법은 합회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2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에 자본 유입 현가와 자본 유출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 그래요? 이건 내부 수익률이요. 그 자본 유입 현가와 자본 유출 현가를 동일하게 또는 순현가를 0이 되게, 수익성 지수를 1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죠. 그다음에 순현가가 동일한 투자안이 두 개 있을 때에는 초기 현금 투자가 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예, 적은 투자가 좋은 거죠. 적게 투자해서 똑같은 순현가가 좋은 거죠. 그다음에 5번에 순현가법에서는 재투자에 대한 수익률로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순현가법이 NPV, 또 수익성지수법이 PI 이렇게 써드린 적 있었나요? 그 다음에 IRR 내부수익률이거든요. 얘네들은 할인율로서 요구수익률이고 얘는 내부수익률이고 재투자수익률, 이게 재투자수익률도 마찬가지 여기는 요구고 내부예요. 예, 재투자란 말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재투자란 말이 없어도, 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여기서 100 투자해서 110이 되면 수익률 10%다 그러잖아요. 그럼 110이 100으로 될 때는 예, 이거 10%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율과 수익률은 같은 개념이에요. 재투자라는 거는 단지 이게 기간이 여러 기간일 뿐이에요. 한 기간이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재투자되는 거죠. 이렇게 재투자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5번 바뀌어 있고요. 다음에 7번이 틀린 것은 3번 지문이에요. 1차 금융기관은 1차 금융기관이든 2차 금융기관이든 반드시 저당권을 유동화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금이 부족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8번에 틀린 것은 1번 지문이에요.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단위 기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 수요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는 시장성 분석에 속한다 하거나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에 속한다 하거나 이렇게 하는 되는데 지역 경제 분석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9번으로 가시면은요, 이거는 4번이 정답이에요. 가격이 가치의 장기적인 균형치가 아니고 가치가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입니다. 가치가 이제 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10번에 환원율을 산정하는 식 중에서 기업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지지저저죠. 예, 이거 오늘 하는 내용인데 그 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지분 수익률이요, 지분 배당률이요. 지분 배당률입니다. 배당률.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환원율을 구하잖아요. 환원율을 구하는데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 의한 환원율이기 때문에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섞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의해서 섞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나눌 때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토건건 금융적으로 나눌 때는 내 돈 남의 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지저져요. 조금이라도 이해를 약간 하면은 공식 생각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지분 비율이고요. 여기 곱하기 지분 환원율이거든요.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환원율을 이렇게 그 가중평균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이죠. 여기는 저당, 원래는 환원율일 거 아니에요. 각각의 환원율을 가중평균한단 말이에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 비율, 토지 가격 비 있잖아요.
전체 10억 중에 토지 가격이 4억이다 그러면 40%예요. 여기는 토지 환원율이거든요. 여기는 건물 비율, 건물 가격 비율 분에 건물 환원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환원율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환원율은 항상 이따 하겠지만 이미 여러 번 했으니까 항상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이것도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 이것도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이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지분 수익률만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분 수익률만 들어가면 안 되지. 여기는 항상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바로 지분 배당률이에요. 수익률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 들어가요. 지분 배당률. 근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모의고사에 이게 막 어떤 때는 지분 수익률을 넣었다가 어떤 때는 지분 배당률을 넣었다 이런 모의고사도 있어요. 이게 항상 환원율은 수익률 다기 회수율 개념이 있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자, 저당 수익률 개념이 뭐예요?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 개념이 이자, 이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이 뭐예요? 이자 수익이지, 이자. 그러면 여기 저당 이자율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당 이자율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환원율은 항상 수익률 다하기 회수인데 이건 수익률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당 상수는 뭐예요? 저당 상수는. 우리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상수만큼을 돈을 받으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자 말고 원금도 같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원금 이자가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저당 상수란 말이에요. 그게 저당 상수는 이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금 회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개념이에요? 수익률 다하기 회수율 개념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반드시 지분 배당률이라 해야 되고 여기는 저당 상수라야 수익과 회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요? 예. 자, 됐고요. 이따 할 거고요. 좀 쉬고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